안녕하세요.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모델인 GLC 350E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4기통 가솔린 엔진 플러스 전기 모터가 결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그래서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 회생제동을 통해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차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GLC보다는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숨겨져 있는 사전온도 설정과 같은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C 350E에는 이제 세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프리미엄, 그리고 AMG 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도 상당히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는 3명까지 저장 가능하고, 열선 시트도 상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는 기본 7개의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는 뭐 윈도우 스위치와 여러 가지 스위치, 사이드 미러도 마련되어 있고, 특이한 부분은 이제 여기 원래 트렁크 있는 부분, 네, 보시면 왼쪽 부분에 벤츠는 원래 주유구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밖에서 눌러서 열고 눌러서 닫아야 하는데,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열림 버튼 왼쪽에 주유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주유구를 열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탱크 감압 중이라고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감압이 완료가 되어야만 이렇게 주유구가 열리게 됩니다. 감압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최대 10분 이상까지도 주유구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압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주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감압이라는 것은 그 탱크 안에 들어있는 그런 뭐 나쁜 유증기나 그런 것들을 모두 없애고 나야만 주유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압할 때까지의 시간이 최대 10분에서 15분까지 걸린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GLC 350E 모델에만 이렇게 벤츠에서는 유일하게 주유구 열림 버튼이 있게 됩니다. 핸들 왼쪽 뒤편을 보게 되면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면, 제 왼쪽에 있는 이 핸들 모양 버튼은 핸들 조향 어시스트라고 해서 반자율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핸들을 알아서 차량이 조향해주는 그런 기능이고, 그 옆에 이 버튼은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 또한 반자율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에요. 추가적으로 핸들의 진동도 오고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서 차를 중앙으로 밀어주는 안전 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켜고 끌 수도 있고요. 그 옆에는 주차 감지 센서를 모두 끄는, 네, 파킹 오프 버튼이고, 그 옆에는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른쪽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는 이제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프리미엄 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많은 것이고요. 기본 모델은 이제 옵션이 굉장히 상이하게 됩니다. GLC 350E의 계기판을 보게 되면 일반 GLC 모델과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이 기본 트립 화면에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21km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21km는 현재 충전량에서 전기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거리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원표를 보면 GLC 350E는 15km까지만 전기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번 충전했을 때 거리고, 이제 뭐 회생제동이나 주행하면서 또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 거리는 지금처럼 21km, 뭐 25km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1km가 현재 전기 모터로 주행 가능한 거고요. 그 위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는 것은 GLC 350E의 작동 모드, 이 네 가지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E모드, E세이브 바꾸게 되면 아까 상단에 그 하이브리드 표시가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이 모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이 레디 버튼은 이제 이 차는 너무 전기 모터일 때 조용하기 때문에 시동이 걸려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레디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디는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출발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 왼쪽 상단에 핸들 모양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을 쓰지 않을 때는 회색으로 되어 있고, 반자율 주행을 실행하게 되면 녹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가장 왼쪽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드라이빙 모드, 컴포트 모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에코,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저 이모티콘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SC-350E의 기본 트립 컴퓨터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왼쪽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나 총 주행 가능 거리, 윗부분 374는 가솔린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하단에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97% 충전되어 있다는 것도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메뉴를 누르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내비도 확인할 수 있고, 라디오나 미디어 매체, 그리고 전화도 확인할 수 있고, 어시턴트 현황은 마찬가지로 앞차와 차간 거리, 반자율 주행할 때 보면서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고, 설정에 들어가면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이 선택된 출발 시간 없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이 차는 사전 온도 설정이라고 해서 미리 탑승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에어컨이나 난방이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내가 4시나 5시, 6시, 5시 5분에 나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5시 5분에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여기서 충전 전류도 최대 뭐 13A, 10A, 8A 이렇게 충전 전류의 양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전류의 양에 따라서 충전 시간이 조금 상이해지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도 10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요. 디스플레이 내용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화면도 조작할 수가 있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GSC-350E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게 되면 현재는 에너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주행을 하게 되면 전기 모터로 가는지 가솔린으로 가는지 주행하면서 충전이 되고 있는지를 모두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는 이 뒤쪽 트렁크 하단 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엔진은 이 앞쪽에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량은 97%로 되어 있고요. 이 충전량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메뉴도 360도 카메라도 확인할 수 있고, 뭐 내비나 라디오, 미디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GSC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나 S클래스처럼 카카오 내비, 팀에 미러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순정 내비를 쓰거나 아니면 뭐 거치대를 이용해서 휴대폰 내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 좌우측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바람의 방향이랑 바람의 양, 그리고 뭐 앞유리, 뒷유리, 성에 제거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바로 이 버튼이에요. 이 버튼은 이제 GSC-350E에서만 볼 수가 있는 바로 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사전 온도 설정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설정해 놨잖아요. 시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온도 설정 기능이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주황색 표시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중앙 모니터에 이렇게 공조기 관련된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승차 전 실내 온도 조절 클릭하면 차량 전체 운전석 아예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 전체 뭐 키로도 사전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 열림 버튼, 스마트키 문 열림 버튼을 누르면 최대 5분간 에어컨이나 난방이 가동이 돼서 굉장히 시원하고 따뜻하게 탑승하기 직전에도 편리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는 차가 바로 GSC-350E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는 이제 CD 슬롯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 라디오, 미디어, 그리고 텔 버튼, 뭐 블루투스 연결해서 전화할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 기능 설정, 아까 에너지 흐름표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비상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기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따로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 드라이빙 모드 5가지, 아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이 M 버튼은 이제 수동으로 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핸들 뒤편에 이제 패드 시프트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왼쪽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 패드 시프트로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 바로 M 버튼이고, 수동 변속기를 바로 사용해도 바로 매뉴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이 버튼이 이제 작동 모드 GLC 350E에만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네 가지 작동 모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작동 모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작동 모드별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가 능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저속에서는 뭐 전기 모터를 쓰고, 뭐 고속이나 급가속 시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는 그런 가장 연비가 좋고 효율적인 모드고요. 그리고 E 모드 같은 경우에는 100% 전기 모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속도 135km까지 낼 수 있고, 그 135km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순전히 전기 모터만 쓰는 모드고요. 이 세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모드입니다. 뭐 현재 충전량이 지금 97%지만 만약에 뭐 40% 정도다, 근데 나중에 쓰려고 아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세이브에 놓으면 배터리 양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로 에미션 존이나 로우 에미션 존이 있어요. 이제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안 되는 그런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아껴뒀다가 그런 구역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e-save 모드가 따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차지, 현재 차지 모드가 되지 않을, 왜냐하면 지금 97% 이상 거의 100% 충전이 돼 있기 때문에 차지 모드가 따로 작동되진 않습니다. 차지 모드는 100% 가솔린 엔진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모터는 전혀 개입하지 않고 가솔린으로만 가는 가솔린 SUV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지 모드에 놓고 그냥 세어만 놔도 차가 충전이 된다라는 게 또 이 차량 GLC 350E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GLC 350E는 이렇게 작동 모드를 운전자가 직접 네 가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 차가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뭐 볼륨 조절 버튼, 전원 버튼, 그리고 ESP, 차체 제어 장치, 끌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고, 마찬가지 여기 중앙 다이얼 통해서 메뉴 조작하거나 이 터치패드 통해서도 메뉴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일반 GLC 모델과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버튼들도 다르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기능들도 많고요. 뭐 사전 온도 설정이나 뭐 이런 작동 모드 네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깊게 보면은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GLC 350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 마력이 320마력에 57토크 가지고 있고, 연비는 거의 15 이상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용하고 연비 좋고 편안한 SUV 원하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LC 350E가 지금 많이 팔리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GLC 350E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